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. 오늘은 한번 이 인사 옛날에 한번 드려봤는데 또 한번 해드릴게요. 사랑합니다. 아, 정신이 바짝 드시죠? 아마 교회 공동체라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?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, 이것이 가장 큰 교회 공동체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, 요즘 이제 추수감사절, 저희들 이번 주일날 지나지만 땡스기빙에 대한 또 행사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. 예년 같으면 지금 뭐 교회가 북적거렸을 것 같아요. 뭐 터키 준비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는데요. 뭐 주변 교회에서는 또 음식도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올해 저희 교회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시기에 저희가 더욱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교회 같아요.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같은데, 오늘 시편 말씀도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또 마음에 품으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. 122편.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잘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. 예루살렘아,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. 예루살렘아,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.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.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.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.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.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.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.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한 13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저희들이 이제 살피게 될 것인데요.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사모함이 올라가는 성도들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많은 생각들을 품게 되죠. 이제 제사에 대한 생각, 또 예배에 대한 생각, 또 마음의 소원들,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, 특별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,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요즘 정말 저희들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? 또 이 기간 동안에 뭐 저희 교회도 이제는 좀 예배를 오픈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, 이 기간 동안에 또 그 정부에서 너무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즈죠. 제발 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어서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, 그런 마음,
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간절하지만 그것을 단순한 안타까움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 표현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영락교회,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선교회 센터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는 교회가 건실하게 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의 이 모든 열심이 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그 마음의 표현을 할 때 문 앞에서 이제 이 시를 적고 있다 그러잖아요. 내 발이 성문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안정과 평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벅차 오르더라는 거예요. 저희는 이 건물로 되어져 있는 교회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는데 뭐 지금은 나의 예배의 처소가 그러한 곳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요.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얻을 수 있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예배 링크 보내드리잖아요. 저는 그거 대단한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우리 편을 보십시오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 여호와의 성에 가자 라고 하는 소리 들었을 때 기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 예배 링크 띡 오면은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와 야 오늘 정말 우리 구역장님이 또 나와 함께하는 구역 식구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예배에 참여하자고 내게 이 소식을 전해줬구나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이것도 예배 드리려고 왔네 뭐 이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옷은 입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 말고요. 또 때로는 오거나 말거나 막 치부해버리고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시편 기자처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저기서 그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마음을 가지면서 참 그 감사의 찬양,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링크를 누르시면서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나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,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 안에 나눔이 있고 그 안에 베품이 있고 그 안에 돌봄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을 살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베품의 은혜, 베품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.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좀 깊이 더 묵상하고 생각하셔서 이 교회가 이 시기에 해야 할 모든 역할들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금주 주일날 저희들이 새 생명 축제로 새로운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안정과 또 베푸신 공급하심 그리고 지키심 무엇보다 예수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그 모든 것들을
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에 정말 저희들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, 교회 안에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축복, 그리고 우리들이 그 축복을 다 받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사역자, 그러한 자리에서 주의 평안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그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귀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. 코로나 시기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, 그런 아쉬움, 교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저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교회를 위한 기도로,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다 나누어지기를 위해 더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금번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축복해 주시고, 정말 내가 가서 전달하면서 이런 건 잘 못했지만 이 온라인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용기 주시고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모바일이 성령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저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,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저도 함께 받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어려운 기간에 저희 공동체가 서로 구역들이 서로 식구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, 부족한 종과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끊임없이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함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